안녕하세요. 환자 전재 윤쌤입니다. 사급 2 5강입니다. 이 환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첫단, 끝단 그렇습니다. 첫단, 끝단. 또 다른 뜻도 많이 있어요. 바르다, 바로잡다, 실마리, 근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한자를 보시면 이 한자가 설립자입니다. 설립.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이 한자도 이 전체 한자하고 똑같아요. 첫단, 끝단 그런 뜻입니다. 첫단, 끝단. 동자예요. 동자. 여기도 첫단, 끝단. 또뭐 바르다, 바르게 하다. 근본 그런 뜻도 여기도 있죠. 똑같은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갑골분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수지요. 더하기 팔지. 이 팔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발이니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하기, 아니, 불. 또, 아니, 부라는 뜻도 있죠. 아니, 부, 아니, 불, 그렇습니다. 갑골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식물이 수분을 얻어서 뿌리가 뻗어 싹이 트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시초의 뜻을 나타냅니다. 일을 시작할 때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물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이 단자가 포함된 한자 단어를 보실까요? 단초라는 단어겠죠. 단초. 첫 단, 처음, 초. 일이나 사건의 시작, 실마리 이런 뜻입니다. 또 단초가 포함된 문장을 예로 보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단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서, 첫단, 실마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첫 부분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는 끈을 단입니다. 끈을 단. 끊다는 뜻도 있고, 끊어지다, 결단하다, 단언하다, 나누다, 한결같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를 보시면 이 한자가 도끼 근자입니다. 도끼근.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이을개자입니다. 이을개. 그런데 도끼를 어디다가 쓰나요? 도끼를 어디다 쓰나요? 여기에서 도끼는 꼭 도끼만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연장을 뜻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이어진 것을 끊는다. 도끼를 가지고 이어진 것을 잘라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한자가 뒤로 이제 이 한자가 이을개죠, 이을개. 이을개인데, 원래는 이 한자를 썼어요. 그런데 뒤에 여기다가 실사를 더해가지고, 실로 읽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것을 이렇게 도끼로 자른다. 뭐 그런 뜻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끈을 단이 포함된 한자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절단. 끈을 절, 끈을 단, 관계 따위를 끊음. 또, 단절과도 아주 비슷한 뜻이 있죠. 단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죄, 끈을 단, 허물 죄. 죄를 처단함. 또, 죄를 단정함.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이 한자를 보셔야죠. 이 한자는
끈을 절입니다. 끈을 절. 여기에는 끊는다는 뜻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죠. 끊어지다, 건네다, 떨어지다, 결코, 심히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를 보시면 이 한자는 신사자입니다. 신사. 오른쪽에 있는 한자는 또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위에 부분이 이 부분이 칼도자입니다. 칼도. 칼도. 이 부분이 칼도예요. 칼도. 이 부분은 이게 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 병구절이에요. 병구절. 그런데 이 병구절은 다른 한자의 맨 밑부분에 올 때는 이렇게도 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 한자는 이 한자는. 똑같은 뜻인데 오는 위치가 어디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지죠. 그런데 이 병구절은 사람이 무릎을 꿇은 모양을 본뜻 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릎을 꿇은 모양이나 신표의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드는 그런 한자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신표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는 표예요. 믿을 수 있는 표. 그래서 옛날에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을 신표라고 합니다. 사람이 칼로 실을 자르듯 무엇을 자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잘라요.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이어진 실을 자르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끈을 절자가 포함된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절망. 끈을 절 바랄망.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또 이제 이 절자가 포함된 사자성어에 절세미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자,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 그런 뜻인데 절세미인과 비슷한 또 사자성어에 절세가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절세가인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박달나무 단으로 가시겠습니다. 박달나무 단.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나무 목자입니다. 이 한자는 믿음단입니다. 믿음단. 믿음단인데 또 이 믿음단에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윗부분이 있죠. 이 윗부분. 이 윗부분이 이 한자죠. 이 한자. 이 한자는 곧집름입니다. 곧집름. 곧집은 곡식창고를 이야기해요. 곡식창고. 곧집은 곡식창고를 뜻합니다. 또 이 아래에 보시면 아침단입니다. 이 한자는 아침단, 곧집름 아침단. 그래서 이 한자는 곡식창고에 곡식이 풍성하게 있어서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믿었다. 믿었다는 말은 믿음성이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박달나무 단은 믿어온 나무라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나무, 신앙과 관계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단자가 포함된 단어를 하나 보시면 이런 여기에다가 가짜를 더해서 이게 집가짜죠. 집가짜를 더해서 단가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단가. 그러면은
절에 시주하는 사람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단가, 절에 시주하는 사람의 집. 이 단자가 포함된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단군이 있습니다. 단군. 단군 많이 들어보셨죠? 박달나무 단 임금군. 우리 민족의 시조로 갔더는 태초의 임금, 단군 왕건, 또 단기 있습니다. 단기. 박달나무 단 해기. 단군이 즉위한 해인 기원전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기원, 단군 기원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기는 예수가 태어난 해를 서기 1년으로 하죠.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